자, 어서 오시고요. 앉아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아, 인사 먼저. 네. 예, 민주야, 빨리 오세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aiting for you. 안녕하세요. 고수빈입니다. 눈에 띄는 그 포인트 안무도 아까 계속 기억이 나는데 그 포인트 안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경입니다. 저희 이번 레드썬에는 셋하면 잠에 들어 레드썬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 가사에 맞춰서 저희 모두가 최면을 거는 듯한 안무가 있습니다. 네. 이 안무의 이름은 바로 레드썬 춤이고요. 저희가 따라하기 쉬우니까 지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어, 보여주세요. 5, 6, 7, 8, 9, 레드썬 셋하면 잠에 들어 레드썬. 감사합니다. 아, 예, 이 쉽다고요 이게? 가만히 다시 한 번만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저희도 좀 예, 이렇게 예, 손가락 이렇게 돌리고 돌려주시고요. 아, 그다음에 위로 찍었다가 한번 요거 여기 핑거 스냅, 핑거 스냅, 그다음에 끝입니다. 아, 이렇게 끝이에요? 아, 레드 썬. 네, 맞습니다. 이러면 잠이 들어버리네. 이거 서령 양이 한번 컴백 소감 한번 말해볼까요? 네, 서령입니다. 저희가 미니 2집 발매 후 약 4개월 만에 미 3집으로 컴백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앨범 정말 자신 있게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이번 활동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타이틀곡 레디스는 누구나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기분 좋은 최면을 거는 가사를 통해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 공원소녀만의 독특한 퓨처하우스 장르의 곡이고요. 네. 또 부제에 대한 설명은 저희 멤버 민주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 레드썬의 부제가 지로투원인데요. 지로투원은 0부터 1까지라는 뜻으로 각자 일상 속을 살아가던 7명의 소녀들이 안전체로 모였을 때 하나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로투원이요? 예, 01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예, 아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로투원. 일곱 소녀들이 모여서 각자 살던 일곱 소녀들이 하나의 완전체가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안무 연습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저희가 마지막에 이렇게 쓰러지는 엔딩이 있었잖아요. 예. 그 엔딩이 이제 멤버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민주 언니와 미아가 미아 언니가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동작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 안무랑 가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댄스 선생님께 안무에 넣으면 어떨까요? 했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마지막 엔딩 포즈는 멤버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